아, 여기는 양양 해수욕장이에요. 오, 서핑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시청자 모임, 네, 이틀 하루 더 계신다는 분들 좀 계셔가지고, 저희끼리 해가지고 좀, 따로 펜션 잡고 놀러 왔습니다. 아유, 막 파도가, 와우, 야, 아주 서핑하시는 분. 오, 멋있다. 오, 재밌겠다. 여기 지금 잠깐 이 바다 헤엄치는데 군소 발견했어요. 야, 이 정도 운명이네, 운명. 자, 이거 굳이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주 좀 작은 애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다음에 또 보자. 자, 이제 갈 사람들 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 또 브라더들만 11명 저까지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제 먹던 고기. 아, 생각해. 맛있는 건데 오늘 뭐 더 먹는 게 지금 더우던지. 보들 밑에서 시켰던 거 다들 평이 좋더라고요. 고기 굽고 찌개도 끓이고. 배정우.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또 배지밀 형님께서 잡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여기 펜션. 감사합니다.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배지밀 형님께서 펜션 여기 예약해 주셨습니다. 어우, 좋아요, 여기. 저 거실도 있고 안에 방도 있고. 오늘 여기서 남자 11명이 잡니다. 자, 청국장이랑 된장을 좀 섞은 거예요, 이거. 맛있습니다. 와, 저 강원도 감자를 넣고 잘 끓여봤어요. 자, 어제 술을 그렇게 먹고도 이렇게 또 다들 술들이 또 들어가네 또. 야, 잡잡해 맞네. 야. 하나. 감사합니다. 아우, 술이 떠넘어. 예전에 명언이 있었는데. 뭐야? 나는 술잔이 채워져 있는 것도 비워져 있는 것도 못 본다. 야, 그럼 왜 하죠? 아, 진짜. 아, 잔 두 개로? 잔 두 개? 아, 이렇게. 아, 참,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우리 남자들만 나와도 진짜 즐겁습니다. 아, 다들 즐거우시죠? 네. 정말로? 오늘부터 무관소행을. 얘가 빈 거죠? 요게, 나초 치즈인데요. 고기 여기 찍어 먹으니까 좀 괜찮은데? 여기다 거기다. 중국에서 온 동생. 자, 이렇게 찍어서 중포라서 먹어봐. 나는 쌈장 찍어 먹는 느낌 나지? 네. 아니야. 좀 더 먹을래? 치즈 좀 더 찍고 싶어요. 어? 치즈 좀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좀 싱거웠어? 네. 그래. 드실 때 드릴 우리 중국에서 온 동생은 다음번에 올 때 미리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니 김치 말고 중국산 김치 준비할게. 예. 향토 음식이 또 그리울 때가 있으니까. 아, 고기들 잘 먹네. 아유, 잘생겼어, 다들. 아, 인물도 좋아. 어제도 뭐 잡사방 잘생긴 남자 많다니까. 이들 이탈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있는 남자 11명이 다 흡연자예요. 와, 너무 편하네. 와, 밖에 한 번씩 나가서 담배 한 번씩 딱 그 단추를 피고 오는데, 오. 짭싸. 자, 여러분들, 짭싸입니다, 짭싸. 아이디 이제 짭싸로 해가지고. 근데 제 술 삼아 가능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소주 엄청 많이 탄, 색깔 보시면 소주 엄청 많이 탄 거거든요? 맥주랑 와, 요거 좀 술 삼아.
회 동생도 좀 가능하다 합니다. 자. 네, 갑니다. 서서서. 서서서. 오. 오케이. 인정 이제 이 정도면 인정. 이 정도면 인정.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인정. 까딱까. 자, 또 여기 마지막으로 회장 밥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명은 저 따라 또 여수 갑니다. 국수하고 국밥. 자, 여러분들 이번 시청자 모임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저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자 몇 명이 저랑 또 여수도 또 같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또 종종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또 계속 만드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자, 애들 데리고 제가 다니는 봉산동 포차 왔습니다. 문투어 봉산동 포차투어. 도시 촌사람들한테 금풍생이랑 한번 또 먹여봐야죠. 네. 자, 오늘 또 전라도 왔으니까 또 입새조 한번 먹어봐야지 또. 이게 뭐냐면은 병어 회 이거 찍어 먹는 소스야. 이거 장에다가 들깨 그리고 마늘 해가지고 쪽파해가지고 여기다가 회 찍어 먹으면 맛있어. 잘해볼까? 기본 안주에다가. 네. 아, 또 여수까지 왔는데 또 여수다운 분위기에서 한잔 해봐야지. 네. 사. 자, 병원에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봐. 아우. 아니, 너 먹어봐. 자, 찍어서. 병원에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응. 이거를 듬뿍 말고 조금만 찍어서. 깻잎하고 먹어야 맛있어요. 깻잎하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병어 회가 나왔습니다. 병어는 깻잎하고. 자, 우리 한나도 동생이 한번. 일단 시험은 부드럽고 되게. 새꼬시예요? 새꼬시. 뼈가 살짝 부드러운 뼈가 있어. 예, 부드러워요. 맛있게 많이 먹어. 아, 우리 잡사방송 브라더들.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고요. 일 다 착합니다. 애인과.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에 이 오빠 관심 있어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근데 또 여자친구도 생겨갖고 여기 이런 데 좀 뭐 같이 오고 그래야지. 내가 이런 좋은 뭐, 술 문화 아는 데 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지. 아, 저 맛있게 또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금풍생이 시켰거든요. 이제 금풍생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금풍생이 나왔습니다. 또 금풍생이. 자, 한번 먹어봐봐요. 장 찍어가지고. 생선을 또 가운데를 가르는 건데 맞나요? 그렇다. 찍어가지고 튀긴 건데. 찍어서. 소주 한 잔 또 기가 막혀 이것도. 이제 알려주시면. 와, 다른 거 봐주시죠. 이렇게 갖고 얘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여기를 깍깍 빨아. 네. 여성이를 야금야금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봐요. 야금야금 이빨을 깍깍 씹으면서 지금 뭐 속에서 살이 엄청 맛있어요. 계속 빨아먹어 이렇게. 다시 계속 하나씩 더 발라내면서. 대충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대충 먹어야 돼. 우리 먹어봐. 그거 무서워? 자, 한번 먹어봐봐. 무서운 건 아니고. 소주 한 잔 이렇게 딱 이제 딱 이렇게 안주 하나, 준비해갖고 하나하나 살살 다 빼먹어야 돼. 아, 재밌다. 빼먹는 느낌이네. 그렇지. 맛있는 사이에서 소주 나온 사람이 맛있고요. 진드림 이런 것도 씹어봐. 이런 끝에 있는. 자, 이제 소주 한 잔 딱 해갖고 진드림 끝에 저것도 씹으면 바삭바삭 씹어야 되는데. 네. 그럴 게 없네요. 뭐 봐봐. 엄청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너 아까부터 왜 부드럽다는 얘기밖에 안 하냐. 지금. 아, 약간 병어도 기름지다더니, 야, 네 얼굴이 좀 더 기름진 것 같다. 야, 이거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 건데. 네, 담백하니. 네. 여러분, 제가 얘보다는 맛 표현 잘하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 이렇게 있는 거. 저기 잘 먹나 봐봐. 하나도 안 부러져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빠면서 젓가락으로 푹 씻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한 시간 다 이렇게 너무 잘 먹으면 이뻐요. 고소해가지고 안에 나온 살이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뿔소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뿔소라를 원래 처음에 좀 시켰어야 되는데, 먹다 보니까 좀 순서를 좀 잘못 시켰어요. 처음에 뿔소라 같은 거 먹고, 병어에나, 그 다음에 이제 금풍생이, 금풍생이 이 생선을 좀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맛있게 한번 잡숴봐야죠. 이거는. 감사합니다. 살짝 끝에 약간 비릿한 맛이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씹는 식감이 오도고단 식감.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수하다. 아, 소주도 독하. 마늘기름 소금에